자, 갓겐. 던전워프요. 카타콤. 던워프 시간이 돌아왔다. 맵부터 확인해보죠. 바리케이트도 8개씩 주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마 드워프가 나오겠죠? 4마리 나오네요. 6마리. 이거는 그냥 계속 퐁당퐁당 하면 될 것 같은데. 라이트닝 트랩이랑 하푼 트랩이랑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쓸까? 딱히 하푼. 끈끈이는 필요한가? 이렇게 돌려보죠. 뭐야, 밑에서도 나오네? 밑에서 먼저 나오는구나. 그리고 피어 트랩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것도 한번 써볼까? 끈끈이. 여기 드워프가 저걸 깨겠죠? 인접한 유닛을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고. 잠깐만. 저런 몹쓸 유닛이 나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다 빠져나가지? 끈끈이를 더 깔아야 되나? 바리케이트로 여기 부분은 막을 수가 없는데. 점프 트랩 같은 것도 깔아야 되나? 볼트 트랩이 어디서 일할 수 있지? 이거 너무 불안정한데. 드워프가 7번, 8번부터 나오는군요.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해서 막을 거야.
아니 트랩 왜 이렇게 밥값을 못해. 실망이야. 바리케이스 조심하고. 7번부터 드워프죠. 라이프 5로 클리어하면 한 개 주겠죠? 아니면은 안 주거나. 클리어하면 한 개는 주나? 볼트 트랩을 어디에 설치해야 잘 설치했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 15레벨이 안 되겠구나. 이제 드워프가 나옵니다. 드워프 주의보. 어차피 바리케이트 여유가 있어서 그냥 깨지고 다시 짓고 깨지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빠른데? 흔히 몇 개 더 할까?
처음에 하나 흘린 거 말고는 별 문제 없네요. 다음에 또 퍼자. 세이사님 반갑습니다. 이거 룬 달고 해야 되나? 너무. 별거 없네. 퍼진다. 어제 초반에 타워 없을 때보다 더 쉬워지네. 엑셀런트. 일단 룬 없이 해봅시다.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겠지. 킬박스. 한 바퀴 뺑 돌릴 수 있겠죠? 워리어 노블. 드워프가 저희 가서 마지막 웨이브에 나오는데 저희 가서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새로 지으면 되지. 여기 푸시타워 만들려고 만들어놨네요. 하푼 트랩은 여기서 못 쓰니까 이거 쭉 빼고 푸시타워를 만들자. 요런데 볼트 트랩 만들고 이렇게 돌리고 여기도 볼트 트랩 만들고 끈끈이 끈끈이. 푸시 트랩 만들고 왔네요. 근데 이게 드워프가 저거를 깨더라도 그냥 다시 지으면 되더라고요. 오오오 잠깐만요. 아이고 몇 개 더 짓자. 혼신의 가드였다.
여기다가 볼트를 지어야 살아남은 애들이 많겠구나. 아우 씨. 아우 진짜 안돼. 넌 또 뭐야. 얘도 수분 박사를 설치했었어야 했나. 큰일 났네요. 줄줄 샜다. 왜 이렇게 못 때려 애들이. 아니 때까치님 반갑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망했지. 못 미네. 근데 저 정도는 못 밀어도 돼. 동선 겹치게요.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아, 잠깐만, 이걸 또 놓쳐. 하나, 둘, 셋, 뿅! 지금 파워 레벨을 볼 순 없나. 제가 무슨 파워 레벨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600원은 쓰고냐.
어이구야. 땡. 나갈 곳은 없어. 돈 낭비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다 막을 수 있나? 도둑놈들 나오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바리케이트로 조금 돌릴 수 없나? 아, 여기 돌릴 수 있구나. 아닌가? 이게 아닌데. 요거죠. 수근 박사.
8 웨이브까지 각도도 안 나오네. 플레임타 오늘 투자도 안 했구나. 빨리 와 얘들아. 아우 무서워. 쟤들 너무 빨라. 왔어 내 돈이더라. 말 온다 말. 7번, 8번, 9번, 10번, 11, 12, 12번 가서 조프 나오네요. 그러면 아직 덜덜해. 죽은 박사님 열리라고 계십니다. 아이고 데몬 살살 녹는다. 잠깐만, 잠깐만. 됐지? 어차피 도프 다 빠졌잖아. 도프 다 빠졌고. 엄청 몰려오네. 지옥도가 빨리 펼쳐지고 있어.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못 밀어? 이 트랩도 있는 거야. 볼트 트랩 열심히 한다. 끝. 아무튼 겹치게 지어야 되는구만. 오케이. Excellent. 프로스트반. 이거는 느리게 만드는 거겠죠? 얼리는 거겠지? 바리케이트를 10개나 준다고? 드워프는 몇 라운드부터 나와? 안 나오네요. 드워프는 아예 없고 조금 빠르고 약한 애들 위주로 홀스맨, 저니맨 이렇게 나오는군요. 나이트 요런 애들은 초반에만 나오고. 스테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찌님 걸로 감사합니다. 너무 되겠는데. 필요 없는 박스가 뭐가 있지? 막고도 남지 이 정도면. 어드벤처로 노블.
약한 애들 잡으라는 트랩을 더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볼트 트랩보다 약한 애들한테 센 거 가져오는 게 더 낫을 텐데. 태밤님 반갑습니다. 돌리면 다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불트랩 지금 강호도 안 돼 있고. 그래도 이 맵에서도 센 애들이 나오긴 하네요. 나이트가 아마 여기가 마지막일 텐데. 그 뒤에는 시프, 전이맨, 요런 애들 나오는데. 요런 거 더 깔아야 돼. 열심히 일하는 슬라이프. 인간 죽이는 공간 같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이죠? 근데 사실은 놈들 몇 마리 흘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잡네요. 도둑놈 몇 마리 쓸 줄 알았는데. 확실히 돈이 쌓인 곳입니다. 와, 힐한다. 힐하니까 좀 살아남네. 뭐 플레임 파워 프리즈가 안 되거든. 그래도 완막하네요. 나도 저렇게 벌어봤으면. 리치 폭탄이 추가됐는데? 리치 봄이 아니라 톰이었네. 리치를 소환해 장거리 공격을 합니다. 데몬이랑 리치랑 이러쿵 저러쿵. 금박사 날렙색사 수금박사. 레인지드 어택을 한다고 되어있긴 하네요. 뭐야 이 맵 왜 이래.
죽음은 어디서 하지? 장난? 얘네 왜 빠져? 야, 너 왜 빠져? 리치 수영하러 가는데? 여기는 트랩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스프링 트랩이나 열라 만들까? 빠져. 데몬도 빠져. 왜 안 빠지지? 띠요요용. 그러면 수근 박스도 못 쓰겠네. 이것도 빼고. 깨시? 새로 나온 트랙 같은 게 없네요. 무빙 고인 거 봐. 어처구니 없네. 너무 비싸 저게 트랩이. 근데 값싼 하프 트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동선 겹치는 곳에 깔아야겠다. 이것도 다 피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피하네. 무빙 미쳤다 진짜. 한 마리 정도는. 두 마리는 좀. 여기 양 옆에도 설치를 해야겠네요. 역시 깨시가 최고인가? 역시 깨시 없으면 안 돼. 이거는 필수였어. 깨시가 필요하다. 야! 왜 이거밖에 못 밀어? 이거 진짜 필요 없네. 한 마리 탈출한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깨시를 깔자. 제가 깨시를 몰라뵙고. 공개적 닉네임님 관련 관사입니다.
스프링 맞질 않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오직 깨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라. 야! 깨시 하나 더 깔아야 되는데 돈이 좀 늦게 들어오네요. 시작! 아 이거 스프링 다 빼고 깨시 찍고 돈을 좀 찍자. 자, 기스톤 보고요. 반갑습니다. 슬라임 트랩. 슬라임 트랩은 일단 깔고. 아이, 저거. 던페어 독점 방식. 빨리 가시를 하나 더 깔아야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볼트를 저기 깔아야 되나? 그러면 이번에는 볼트를 깔고 가시를 두 개만 놓고 이렇게. 초반에 돈도 없는데 너무 빡세네. 전페어 독점 방법. 이제 돈 쌓이니까 깨시 하나 더 놓고. 돈 남으면 부슈트를 깔고. 역시 깨시가 최고야. 깨시만 하죠. 밀어! 밀어! 막았나? 오야 잠깐만. 아니 너무 빨라. 아 망을. 볼트 트랩 빨리 좀 깔아놓을걸. 4배속 간다. 왜냐면 글러먹었기 때문에. 아니래. 어차피 뚫렸기 때문에 4배속으로 간다. 어떻게 보강을 하지?
바리케이트에서 밀려면 바리케이트 풀업에서 거렛을 깐다는 건가요? 한 마리 더 들어가면 실패인데. 안 돼요! 민수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미는 건가? 여기서 어떻게 밀어요? 터렛이 안 되는데. 아, 스프링? 요렇게인가? 아까 스프링 다 피하더만요. 스프링 투자했나? 안 했네. 일단 가시를 깝시다. 가시는 진리다. 톱니바퀴 아니 잠깐만 이런 게 어딨어? 아 초반에 돈 쌓이기 전에 들어오니까 짜증나 죽겠네. 돈 쌓이고 나서 들어와야 이거를 막지. 아 이거 한쪽 막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도 막을 수 있구나. 마리누스님 반갑습니다. 요건 몰랐네. 아, 돈 쌓이기 전에 자꾸 터지니까. 근데 이거 괜히 바리케이트 만든다고 돈만 날렸는데. 저기에다가 끈끈이랑 푸시트랩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이거는 여기를 막는 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고 일단 여기부터 막아야 돼. 아 근데 돈 쌓여서 트랩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마리누스님 반갑습니다. 침착하게 한 군데를 막고
스프링트랩도 요즘에 깔고.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설치하는 거 까먹었네요. 쟤들 무거워서 스프링으로 못 밀 텐데. 괜찮아, 한 마리는 통과해도 별 3개 주니까. 쟤는 진짜 심하게 빠르다. 말 타네, 쟤. 네, 스프링을 여기다 깔면 안 되고, 이런 데다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반대쪽으로 깔자. 돈 그냥 날리고. 물 한 칸 옆에 깔아야 믿을 것 같아요. 무거운 데 때문에. 수금 박사 설치할 자리만 있으면 설치를 했는데 자리가 없네요. 이거 안 들고 왔어. 아예 안 들고 왔어.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거 수금 박사 풀업 안 하면은 낙사한 애들한테 수금을 못해서. 드워프 의문의 개념. 스틸딜 엄청 넣고 있죠. 쿵당쿵당 빠지면서. 아이고, 말 온다, 말. 말 놓치면 안 되는데. 안 놓쳤다. 말, 아! 400속. 울렸으니까 400. 말은 얼음 다 피하잖아요. 아이씨, 말. 말이 이걸? 블랙홀 트랩. 일시정지. 탭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뭐야 이거? 히오스네? 히오스 트랩. 시공의 폭풍. 모아는 주는데 딜이 없네요. 어디다 쓰는 거지? 아, 이렇게 이런 거랑 같이 쓸수 있겠구나. 푸시 트랩이랑. 이렇게 하면은 100% 뚫리겠죠? 구경이라도 해보자. 너무한 거 아니냐? 끌어들이는 척이라도 좀 해라. 기대는 안 했는데 너무하네 이건 좀. 기대도 안 하긴 했는데 너무하잖아 진짜. 끌어들이는 척이라도 좀 해. 블랙홀을 빠져나가는 날. 이거 계속 깔면은 못 나가나? 한번 해볼까요? 이거만 주구장창 깔아볼까? 컨셉 플레이. 히오스 만들기. 야이씨 말 진짜 미쳤네. 정 가운데 바리케이트요. 아이 쇼컷 가는데? 이게 더 빨리 움직이는데요? 더 빨리 가잖아. 이거 물 근처에 깔아서 낙사도 되긴 되는구나. 과연 와 말 컨트롤 미쳤다 진짜. 고인물이야 완전. 저거 애들 쇼컷으로 가는데 더 빨리 가요 애들이. 뭔가 애매하다. 애들 쇼컷으로 가잖아. 애들 더 빨리 보냈는데요? 블랙홀 트랩이? 여기에는 깔면 안 되겠다. 저기 위에 저렇게 깔고. 요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멈췄다가 양쪽에 빨아다니면서 저렇게 낙사 유도할 수 있는. 여기랑 여기도 설치해야겠다. 예능 트랩. 위에도 하나 더 설치할까? 그러게요. 무거운 애들도 잘 끌어당기네. 아이 말 진짜 말 미쳤어 진짜. 말 블랙홀 통과하는 거 봐. 아우 예술이야 그냥. 블랙홀도 통과하는 말.
이거 강화하면 쿨타임 줄었다. 단킴의 힘이 커지는군요. 빛보다 빠른 말. 와우. 풀업 하면은 마지막에 터지면서 속풀이네요. 아 잠깐만 큰일 났다. 안돼 가지마. 댕댕댕. 말 때문에 개털리고 있습니다. 말은 트랩으로. 아이고 가지마. 아이고 가지마. 여기 깔걸. 탭키 누르는 일시정지는 이거 익숙하지가 않네요. 전기 트랙 같은 거랑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못 가나. 이거 풀업해서 여기도 블랙홀 트랩 하나 깔죠. 얘 왜 일 안 하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아이 도답이네 이거. 바리케이트는 못 가는구나. 바닥에 깔아야 되는데 벽에다가 바닥 트랩을 깔아놓으니까. 흘려가긴 하는군요. 아 생각해보니까 밑에는 막으면 되지. 잡을 수가 없네. 말이 문제요. 블랙홀도 통과하는 말.
또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말은 빠져나왔습니다. 블랙홀이 얘를 끌어당겨서 못 미는 것 같아. 데몬으로요? 근데 데몬도 말은 못 나가서 아닌가? 데몬도 말을 못 나가지 않나요? 아씨 날 미쳤습니다. 블랙홀이 처리는 잘 하는데 말 새는 것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을 뭘로 막지? 퇴근 시간 올림픽 때문에 한강 정문. 아 그냥 죽어 얘들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나? 블랙홀에다가 방사형 트랩. 라이트닝 트랩은 저거 타격 개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될란가 모르겠네요. 인페르노 트랩을 할까? 타격 뭘 빼지? 딱히 뺄 게 없네요. 뭘 뺄까? 깨시요? 그러네, 이제 깨시 안 쓰는구나. 트랩을 어디에 깔아야 여기가 닿지? 여기 닿는 사거리가 안 되는데요? 이거 두 칸밖에 안 돼. 글로우 어레이님 반갑습니다.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에서
여기에 풀업을 해서 여기다가 갈까? 쟤들은 다 못 올 것 같은데. 불이 오래 붙습니다. 불이 번져 나갑니다. 잘 비벼지고 있네요. 비벼. 말 온다 말. 말 싫어. 아니 말은 트랩만 빼기만 빼고 걸리지도 않아. 더럽다 진짜. 내 얼음 트랩. 말 혀봉. 어차피 불 안 깔아도 쟤들 죽는데 이거 새는 거면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어차피 다 낙사하는데 말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수분 박사 있으면은 돈 엄청 벌었겠다. 말 온다 말. 완막인데 이거? 완막다. 양키님 반갑습니다. 말고기가 되어버렸다. 사회폭도 끌어본다. 펑. 불은 답을 알고 있다.